네, 어제 국내 증시는 거의 산사태를 맞았습니다. 단한 번의 반등 시도 없이 1930선 초반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2분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외국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선물에서는 1조 원가량, 그리고 코스피도 3천억 원 가깝게 거세게 매도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중국, 우크라이나 우려가 지속됐죠. 장중에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분석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에 속절없이 맥없이 같이 밀렸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가까이, 기관이 2천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동반 순매도로 지수는 뭐 그대로 수급으로 눌리는 형국이었는데요. 종목으로는 그동안 시장의 중심이었던 네이버가 외국인 차익 매물을 4% 넘게 하락하고 KT는 KTENS 법정관리 소식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코스닥 대장 셀트리온도 8% 넘게 전년도 원유 쇼크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렇게 떨어졌던 종목들을 가만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이 다 짓밟았기 때문에 종목 특징을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그리고 주봉상에는 그러나 아직도 주가 여력이 굉장히 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건설업종, 최근에 정책 기대로 올라왔던 증권 금융업종과 같은 그리고 화학, 철강 같은 소재 업종들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슈나 단기 수급 호전에 의해서 최근에 순발력을 보였던 종목보다는 긴 추세의 신뢰를 보자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학에는 아시아의 동반 하락, 뭐 일본이 2% 넘게 빠졌고요. 마이크로학에는 실적 기대가 없는 우리 한국 증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종목을 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이는 형국이죠. 그러나 본다 하더라도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 안에서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기대하기 전에 지지선부터 확인하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지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약세가 어쨌든 뭐 투자 심리는 지금 약간 무너졌기 때문에 약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라 보셔야 되겠고요. 1차로 1920선, 2차로 1900선 아주 얄궂죠. 지지선이라는 것이. 그러나 지지선의 가격을 보시는 것보다 우선 수급 진정을 보시는 것이 우선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 전반의 차원의 어떤 파이팅 기대가 약하기 때문에 내공이 쌓일 수 있는 어떤 이 기간을 기간 조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간을 확보해내기를 바라면서 값싼 주식에 대한 조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실물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되죠. 1, 2월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춘제 역효과, 그러니까 2월 수출 부진, 이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지선으로는 우선 1920선, 그리고 1900선 가량을 제시해 주셨지만 수급 안정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저렴해진 주식에 관심 가지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최용원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